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안녕하세요. 옥탑방 옥입니다. 자, 이번엔 누구신... 파충류. 네, 별빛 파충류. 네, 별빛 파충류. 네. 하셨는데 파충류를 분양하다 보면은 정말 진상도 많고 정말 한 대 좀 때려주고 싶다 이런 분도 많고 네, 좀 불편한 분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 그냥 손님 그냥 생각보다 손님들 중에서는 진상이 없으세요. 아 이게 문가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네. 전혀 관계 없는 분이 구경하러 오셨을 때의 진상 상황이 되고 하세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그냥 사육장 열고 네. 잡으세요. 아 생물을요? 네. 어... 그러신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술 한잔 하시고 오셔가지고 네. 진짜 술 한잔 하고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시비 거시는 분도 계시고 어... 그다음에 제가 9월 점에 있을 때 네. 그때 그 앞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네. 저희 매장에 소금 뿌리고 왔었어요. 왜 뿌리죠? 저희가 뱀 키운 저희가 뱀을 한다고. 너무하네. 뭐 그러니까 제가 종교가 없어서 그런 네. 건 잘 모르겠지만 네. 정말 종교가 없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했던 말 그대로면 성경에 뱀은 사악한 동물로 되어 있다고 그걸 분양하는 저는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저희 그러니까 그때 앉아 있었거든요. 진짜. 네.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너무 그날 더운 날이었어요 하필 네. 너무 더워가지고 하 이제 청소 다 하고 이제 딱 앉았는데 갑자기 제 얼굴 미신짓게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봤더니 주머니에 바로 이렇게 소금 뿌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폭행이네요 그거는. 그쵸? 폭행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소금 뿌리는 거 폭행 아니에요? 네, 폭행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 네. 그리고 거북이 데리고 가시고서 좀 진상분들도 또 계실 것 같은데. 거북이 관한 진상 썰은 이제 별빛 파충류 이제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매달 네. 한 번에 한 번씩 생기는데. 네. 제일 처음으로 풀어드릴 썰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웃겨요. 저희 샵 오시면 방사장 보셨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큰 레오파드 거북이 한 마리 있잖아요. 네. 한 2주 전이었나? 어떤 아저씨가 술 먹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사촌 동생이랑 저랑 일하고 있을 때 사촌 동생이 레오파드 개코 똥치고 있고. 네. 저는 안에서 이제 크레스테이크 분양하려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술 먹고 오시더니 이 방사장 뚜껑을 이렇게 마음대로 여셨어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드셨어요. 네. 그 거북이를. 어. 그래서 사촌 동생이 훔쳐가는 줄 알고 네.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해서 놀라서 떨어뜨렸어요 거북이를. 아. 근데 자기 손목 다쳤다고 저 뭐 치료비를 내놓으래요. 진짜로. 아. 그래가지고 경찰 불러서 현행범으로 지금 저랑 이제 합의를 아직 안 본 상태예요. 근데 그분이 알코올 때문에 이제 술 드시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범죄라고 해야 되나? 합의를 보신대요. 여기는 5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합의금은 안 받겠다. 네. 그래서 합의금은 안 받고 알코올 치료 네. 하는 거 3개월 동안 꾸준히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게 12월에 생겼던 일. 오늘 여기 오기 네. 전에 생겼던 일. 네. 저는 설에 호스피드랑 그다음에 마지나타 이렇게 세 마리를 분양을 했었는데 네. 이제 오늘 오시더니 저한테 저희 샵에서 동예르만을 입양을 해가셨대요. 네. 저는 별빛 파충류에 동예르만을 입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자꾸 환불을 요구를 하셔서 그거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는 거죠? 의도적이죠. 왜냐면은 타 샵에서 분양받으셨는데 네. 이제 그 샵에서 환불 안 해주시니 저희 샵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보여달라 했더니 네. 정말 먼 타샵에서 분양 받으셨다고 이제 보고 상호가 찍혀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뻔뻔하게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여기 가시면은 환불해준다 했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하려니까 네. 아니래요. 갑자기 그러시면서 황급히 도망 나가시는 그런 분이 계시고. 마지막 증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별빛 파충류 것만 네. 풀게요. 네. 왜냐면은 마지막 증상 한 분은 제가 온욕을 하고 있었어요. 거북이 온욕을. 네. 온욕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분은 그냥 샵을 순수하게 구경하러 오신 분인데 그분도 약주 한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샵 위치가 약간 건너편에는 술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약주 한잔 하셨는데 온욕하고 있는 거북이 뭐 용봉탕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 간혹 계세요. 네, 그래서 용봉탕 재료인지 알고 저한테 사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다고 그러셔가지고 식겁해가지고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안 들으세요. 술 드시고 파충류 샵에도 가세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샵 건너편이 그러니까 공원 그 다음 건너편이 벅자골목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화장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오셨다 구경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무래도 지하인 샵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았다. 알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연히 들렸다가. 네. 우연히 들렸다가 거북이 네. 씻기고 있는데 용봉탕 재료인 줄 알고 네. 저한테 사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다. 오, 그때는 시겁했습니다 정말. 그쵸. 무슨 동네 시장인지 알고. 아니 시장에서 시장에서도 또 거북이를 그렇게 그쵸. 팔진 않는데. 옛날에 이제 막 그쵸 옛날 시장 같은 네, 옛날 시장에는 팔았는데 그랬는데. 요즘 시장에는 안 팔고. 술 드시고 이제 네. 술 드시고 이제 타임머신 타고 이제 가셨나봐요. 네, 가셨다가 이제 네. 한 30년도 더 된 네. 시간으로 가셔가지고 저한테 용봉탕 재료냐 네. 내가 이거 사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거북이 시키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 정말 참 어려운 점도 많네요 참. 근데 이게 샵을 하시다 보면 네. 이게 파충류 샵이 이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친숙하고 익숙하세요. 근데 네. 이제 정말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생소한 샵이고 그다음에 생소한 동물들이 파충류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진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않고 저는 모른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네. 진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거죠. 진짜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막 샵 만질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거북이 막 이렇게 막 들어본다거나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모르시는 문화 때문이다라고 옛날에는 맞아요. 좋게 생각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냥 아니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 오늘 또 썰을 풀으셨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닙니다. 이 썰은 주기적으로 아마 쌓일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유튜브엔 안 올리고 여기 옥탑방 거북이님한테 와서 거북이 네. 썰만 풀고 도마뱀은 다른 유튜버 분한테 가서 풀게요. 그러니까 네. 제 댓글에 자꾸 제 유튜브에 안 올리고 이상한 데 나온다고 하는데 편집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